공식 그리고 충청에서 야 식당 엄청 크네. 여기는 여기다 고기도 고기가 이래 있어. 고기 우와 고기도 있고 와인도 있고 저기 뭐 로봇 같은 게 혼자서 막 다니네. 우와 로봇이 있습니다. 로봇 비빔밥 먹을까? 비빔밥? 아닐까? 파인애플 새들 된장찌개 먹는데 여기 앞에 모두 뭐 있어요? 이 불고기 언니가 불고기 먹어봤다며. 불고기 백반이었었는데. 또 물어보면 되지. 여기 어떤 걸 상상하시는지. 아니 요전에 뚝배기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먹은 거는 불고기가 이렇게 반찬이 나오는 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그러니까 불고기 백반처럼 나오는 거예요? 오셨으니까 뭐 파대기도 있고 얼른 드세요. 네네 맛있게 드세요. 내가 그 중국집 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. 맛있다고 하셔서 저희 된장찌개 1인 1인 된장이구나. 그때 반찬한 맛 지금 오시는 거 나 아는 사람들 오면 빨리 기도해. 인사해 먹겠습니다. 네. 와 이게 육회 비빔밥이구나. 네, 얼른 찍으세요. 아니 왜 소고기를 안 드시고 된장찌개를 드셔? 여기도 소고기 들었어요. 들었어요? 네, 네. 차돌. 차돌? 네, 차돌 된장찌개. 자 먹읍시다. 기도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. 아 기도 벌써 했지. 화살 기도라고 모르시나 보네. 교회를 안 다니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만. 아, 화살기도라고 있어요. 번개기도라고. 잘 모르시죠 그런 거. 이게 정선 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있는 식당인데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. 여기 식당이 다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 한우도 팔고 된장찌개도 팔고 기타 등등 팝니다. 네. 여기다 밥을 요렇게 밥을 여기 시장 구경하셔야지. 밥을 놓고 시장 구경. 자 이게 먹는 순서가 여기다 된장을 넣어서 비벼야 된답니다. 네, 제가 이게 잘 몰라요 이런 걸. 지금 이제 물어보고 이게 뭐 된장이라 찌르기요.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. 진지 더 드릴까? 응. 왜? 손에. 아유. 부거우면 돼요? 다 젖었어요. 벚꽃 잡수인지 그래야 돼. 대충 비벼갖고 우선 맛을 봐야 되겠다. 그 비비지도 않고 맛을 보셔? 아 뭐 장이 묻었으니까. 그때. 반찬은 맛있어. 맛이 괜찮은데? 밥을 설은 밥을 넣어갖고 밥 쓰고 이게 된장찌개하고 밥 더 잡자. 아유 됐지. 이게 나가면서 내가 뭐야 밥을 먹어보고 푸는 거예요. 맞아 밥 해주고 밥 다 먹고 많이 커피까지 한 잔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